하반기 주식시장 뭐 계속 그렇게 주식시장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글쎄,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ESG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중에서도 ESG의 E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환경, 텐데, 예. 환경이죠. 근데, 아까 이제 커머디티, 국제 원자재 시장을 우리가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가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강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전통 산업이면서 전통적으로 오바케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공장 가동을 늘리면 이 철강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겠죠. 그리고 네. 정말 수요가 더 살면 신흥국 중심으로 이 보로를 더 증설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제 이 국면, 화랑 국면이나 뭐 침체냐, 뭐 위축이냐, 확장이냐, 이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전 세계 어디 도시에 과연 최대의 공해 유발 산업인 이 고로, 이런 제철소를 더 추가로 만들 수 있겠나. 또 지금 있는 제철소도 아마도 이 셧다운 상태에 있다면 고로에 점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10년대, 2020년 전까지 전 세계의 경제를 운용하는 프린시플, 원칙은 뭐냐면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죠?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라는. 효율성이 좋으면 서플라이를 해서 가격을 낮춰서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효용성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의 경제 질서를 운용해 온게 세계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2020년에 전혀 다른 방향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코로나19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해져 있거든요. 아, 우리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ESG의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 산업의 동태를 많이 바꿀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펜션 펀드들이 ESG에 투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또한 우린 체감을 못 하는데요. 실제로 산업의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021년 하반기에, 아, 그 ESG는 그냥 기업들이 그냥 슬로건으로 하는 거고, 정부 정책이 뭐 그냥 이따 없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ESG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ESG가 여름에 투자하는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는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좀잘 주목하시면, 좀긴 안목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이런 환경에서 마련될 수도 있겠다.